예, 안녕하십니까. 김영 편입에서 편입용은 담당하고 있는 정명곤입니다. 이렇게 좀 급하게 저희가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시립대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올해부터 이제 편입용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이제 했고, 서울시립대가 되게 좀 체계가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공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할게요. 시험이 올해 이제 처음이니까 뭔 기출이 없는데 어떻게 출제 경향이냐, 이게 아니고, 얘네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시 문항도 세 개를 줬고 좀 시사하는 점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기존에 하고 있던 공부를 그냥 계속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나 문과학생 같은 경우는 이과도 그렇습니다만 문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경 외시 2에 해당되는 학교 하나가 더 생김으로써 이 아마도 낙수 효과라고 해서 밑에 있는 학교들까지도 건국대 단국대까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뽑는 인원들도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쭉 평소보다 올해는 좀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시면 되고 특별한 건 없어요. 요렇게 나왔다는 걸 한번 언급해 보려고 제가 그러는 거니까 내한테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끝내면 됩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총네 가지고요. 시립대학교의 편입 영어의 반영 비율이라는 일단 공식적인 거 뭐냐. 출제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시 문항을 세 문제를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당 한 2, 3분씩만 하고 끝내랍니다. 자, 처음 반영 비율을 보시면 요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1차에서 100%, 1단계 영어 100%입니다. 입문은. 그리고 서류에서 그걸 이제 60% 갖고 가고 40% 서류를 집어넣죠. 뭐 학생들이 서류 40% 많이 늘어났다고 되게 막 난리 치던데 그렇지 않아요. 중대도 40% 그러는데 요즘에. 기본 점수가 있어요. 서류는 기본 점수가 있어요, 서류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변별력 없습니다. 지금 5배수 뽑겠다 그러대요, 1차에서. 1차에서 5배수 뽑으면, 제 생각에는 2배수 안에는 들어야 성산이 있다. 2.3배수 정도는 돼야 된다. 자기 1차 붙었다고 좋아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2.3 안에 정도는 들어야 앞에서 빠지고 빠져가지고 들어가죠. 시립대가 중경 외시 이 쪽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실. 저는 좋은 학교라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옮길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2.3에서 3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2.3, 2.5 정도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1단계 100%니까 0에다가 모든 걸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서류에 뭔가 변화를 줄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자소서 아무리 예쁘게 써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도 이미 다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0에다 모든 걸 쏟아부으세요. 그게 반영 비율의 끝. 두 번째, 출제 범위. 학교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학생들이 모집 용황이 나오면 맨날 몇명 뽑냐만 보던데 그거 아닙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걸 공통적으로 하는 걸잘 들어봐야 돼요. 40문항에 60분 또는 90분을 할 거다 그러는데 전 90분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여기서 딸려있는데 30문항에 90분이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저 이과 애들도 90분에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확정됐는데 문과 애들만 60분에 빨리빨리 이렇게 아무리 학교가 크다 해도 뭔가 통제 안 해도 문제가 있고 그럴걸요? 그러니까 아마도 90분 쪽으로 간다. 혹은 시간에 여유가 있게 나올 거다. 70분, 80분, 90분 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 타임 어택은 없고, 네 실력대로 어쨌든 다 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출제 범위 한번 봐보세요. 편입 후 전공 텍스트를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식 문항 출제. 간단한 건 포인트 두 가지예요. 일단 전공 텍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토익 이렇게 안 나와요. 실용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아카데믹한 걸 물어보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그게 편입 영어입니다. 편입 영어. GRE 쪽 계열의 편입 영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객관식 문항.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객관식이다. 주관식으로 풀지 마라. 보기 보면서 움직이는 게 되게 똑똑한 거다. 보기 이 문법도 꼭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형태는 이렇대요. 수능, 토익, 토플 등 영어 시험의 형태로 문법, 어휘, 논리 완성, 독해 유형으로 출제된다. 편입이랑 똑같아요. 일반 편입이랑.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제가 끝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학교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온다면 건국대학교 수준으로 나올 것이고, 거의 유사할 거예요. 어렵게 나온다면 서강대 바로 밑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좀 편한 이유는 시간에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서, 자기가 공부한 만큼 한번 쫙다 쏟아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게 출제 범위였습니다. 시간이랑요. 세 번째. 예시 문항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 대체 우리 대비 방법 한번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했어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혜택들을 많이 줬어.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그 사람들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야 주말에 우리 섬에 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건 이런 제스처라고. 지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있어서 우리도 해준 게요. 그 다음 이런 움직임에서 이거요. 한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가 됩니다. 다른 방향의 움직임으로. 즉 이게 양쪽 간의 관계의 이분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저 해줬으니까 나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양쪽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이 하나밖에 없죠. 어이구. 4번이요. 4번이 그래 답입니다. 이 정도를 논리 문제로 낸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단어를 아는 게. 포인트 단어 모르면 끝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도 쉬운 쪽에 속합니다만 그렇게 막 쉽진 않아요. 좀 여기요. 요 뒷부분에 for example이 나와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뭔가 정확성을 잡아야 돼. 예, 이쪽, 저기도 잡고 뒤에도 잡고 해봐야 돼. 이혼이라는 것이 주요한 변화가 된다. 라이프스타일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사요. 이혼하거나 뭘 산다고 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뭔가 뭘 자기의 정체성도 형성하면서 뭘 많이 사요. 포인트가 사요예요. 왜냐면 뒷문장을 보세요. 이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소비자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뭘 많이 사는 거야. 이게 돈 쓴다라는 쪽으로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집안들처럼 이 stepfather, stepfamilies들도 이혼을 형성된 가정들도 이거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볼게. 이거요? 뭘 계속 필요로 해. 물건을 사. 그러니까 오로지 한 이야기. 물건 산다, 물건이야. 소비자다야. 이거 답이 소비. 요 이야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난이도가 쉽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뭐냐면 보기 네 개 중에서 소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고쳐놓은 그런 장난질을 친 문제가 없어. 오로지 하나만 딱 소비만 하면 풀 수 있게끔 나왔어. 장난질을 덜 쳤다고. 그래서 이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단어 알거나 정확성 하나만 잡으면 빨리 풀 수 있게끔 나온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 예시 문항을 3개를 발표했는데 그 3개를 난이도별로 탁탁 냈어요. 요 난이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정통파들 앞에 2개를 푼 것도 있지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보기 보고 움직이세요. 객관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인과 나열 동시에라 드시니까 나열 이거 두 개는 관계가 없어요. 요거는 비례니까 뭐 이거는 적절하게고 이거는 비례에 맞게 가보자. 결국 아무리 그래도 방향성과 정확성이라는 원칙대로 풀면 크게 문제 없어요. 자 보세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다. 뭐를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다. 이전 거를 아 이 부분 나왔어. 이전 거를 기반으로 새 거 만들어내는 게 그게 추론이요. 예를 들어 줄까? 라고 했네요. 이전 것과 새로운 것. 얘가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 새로운 믿음을요. 이전 거를 기반으로. 요 이야기네. 이전 거를 기반으로 새 거 만드는 거. 이전 거를 기반으로 새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요. 그 다음 여기 뭐 그런 이야기 했고. 이렇게. 그 다음 추론이라는 것이 neither not be. 고의적일 필요는 없다. 의식적일 필요는 없다. 라는 말인데 이전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이미 정해진 대로 가는 거라고. 그 말은 뭔가 네가 새롭게 고의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가는 거라고. 이 서로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말이. 그래서 너는 억지로 뭔가 억지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해야 될 의식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마라. 있는 대로 가는 거니까. 이전 거에 대가 그대로. 그리고 뭐 이런 면 컨셉션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거 뒤에는 필요 없고 고의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 need not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도 그렇고 의무잖아 의무. 그럼 보기가 뭘까? 앞에 말을 그대로 풀어주면서 뒤에 의무가 있어요. 그건 그러면 답이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과. 앞에 말이 뭐였냐? 오 다시 이전 거를 기반으로 딱딱딱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정해진 절차대로. 그러니까 네가 고의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 이걸 네가 그냥 보면 안 되고 얘랑 같은 말이냐 반대 말이냐 고민해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지 마라. 있는 대로 가는 거다. 그다음 should 같은 거 있는 거니까 결론 짓기도 딱 좋잖아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딱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다 편입해서 정통적인 그런 풀이법들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난이도를 다르게 줬고 세 번째 이런 것들을 보면 난이도를 어렵게 준 것도 있지만 네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라 이거지. 이게 객관식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따져보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 기존에 우리가 풀던 그런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결론 한번 내볼게요. 편입 영어 총평 및 대비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편입 유형 그대로다. 절대 독특한 게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 건국대 난이도 정도의 무난한 문제들 아까 3개 중에 2개예요. 80%에서 70% 정도 형성할 겁니다.
한양대라고 이야기했지만 한양대, 서강대 정도의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 몇몇 있거든. 30에서 2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결론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기존 학습 체제 내에서 대비 가능하게. 아니 물론 이게 이제 홍보성으로 우리가 좀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원칙은 꾸준하게 원칙대로 공부하던 학생이 다 됩니다. 이게 독특한 그런 학교의 유형도 아니고 아주 심오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평소대로 우리 D시리즈 공부하는 대로 그리고 다른 학교 기출문제 조금 조금씩 푸는 대로 그대로 준비하면 크게 문제없다. 정통대로 공부하고 시험에 맞게끔 내가 객관식이라는 생각에서 운영을 잘 해나가면 잘 풀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맨 마지막 멘트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시립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큰 선물이에요. 그냥 안 보던 학교가 지금 한 200명을 더 뽑는 거예요. 문과는 그냥 100명 더 뽑는 거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될 것 같은 원래는 예를 들어서 단국대밖에 못 가는 학생이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칸 더. 건국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건국대 갈 수 있는 학생은 시립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국중세나 이렇게 아니 시립대니까 중경 외시 2 이렇게 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겠지만 올해는 그런 면에서 좀 가운데 허리를 더 많이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다. 내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간략하게 시립대에 대해서 잠깐 출제 경영하고 대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꾹 공부하시면 됩니다. 올해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화이팅!